대구 북구 도남동에는 유화당이라는 156년 된 제실이 있습니다. 인천의 씨 문중의 제실인데 옛날 이곳에서 열린 범국회를 시연해 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인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서는 범국회 참석자들. 주인은 먼길 와준 것에 대해, 손님은 초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로 예를 표합니다. 이어 국화를 우려낸 향긋한 국화차와 국화로 담근 국화주를 내오면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고 은은한 국화향에 취할 무렵이면 여흥을 위한 식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국화를 마시고 즐기며 독서하는 집이로다. 모름지기 힘써 노력해 향기로움을 이루고 국화로서 집을 빛내며 국화로 집이 더욱 빛나서 유화로니 유화와 더불어 무궁하리라. 팔도역사문화연구회가 유화당 범국회 시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범국회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국화를 감상하고 국화잎을 띄운 국화주를 마시며 시를 읊었던 옛 선비들의 문화였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러한 범국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몇년전 도남동 유화당에서 발견됐는데, 인천이 씨 쌍명제 공파 제실인 유화당에서 1864년 음력 9월 하순에 범국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화당 건물을 딱 짓고 지은 고해 가을날 딱 이맘때입니다. 중양월 하순에 했다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이맘때 유화당 범국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유림들이 주축이 돼 100여 년전 우리 지역에서 열렸던 범국회의 진행 과정을 설명과 함께 처음으로 재현했습니다. 885이라는 범국회 개안이 이 집에서 돌출되어 이 범국회 시연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시연해 봤습니다. 한편 팔도역사문화연구회는 이번 시연 행사를 시작으로 유화당과 범국회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